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착각들을 빨리 깰수록 훨씬 더 자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제 높아져요. 아. 첫 번째 하는 가장 많은 착각은 뭐냐면 결혼하면은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예, 하지만 웃으시네요. 아,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한 거예요. 예. 본방 사수 하신다는데 웃으시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재밌는 농담 들듯이 웃었어요. 예,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는 착각이에요. 예, 이제 반대죠. 사랑은 저절로 해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보고도 뭐 3년, 5년, 10년 되고도 계속 심장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죠? 저는 심장병이 없어요.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해요. 그 부부관계. 근데 보통은 이제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해석되는 게 정상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끼리도 애착 관계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돼요. 더 큰 신뢰감, 더 범주가 넓은 관계로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